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글로벌 웰메이드 MMORPG인 미르의 전설의 정통성을 잇는 4세대 MMORPG입니다. 기존 미르 시리즈의 세계관을 북유럽의 세계관으로 재해석하고 판타지풍의 배경 속에서 미르의 이야기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기존 미르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완벽한 밸런스와 공성전으로 대표되는 PVP 기반의 정통성은 그대로 계승을 하고 언리얼5, NFT와 같은 차세대 기술을 접목해서 개발 중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빌드는 차세대 그래픽 기술과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아트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리얼5의 로맨, 나나이트 등의 최신 기술 도입은 물론이고 진중하고 묵직한 북유럽 컨셉을 완성하고 차세대 글로벌 MMORPG가 지향해야 할 아트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언리얼5 빌드에서는 특히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언리얼5의 대표적 차세대 기술 중 하나인 루멘을 활용한 광원 효과인데요. 저희는 이 루멘 효과를 잘 활용하기 위해 배경 디자인 자체를 직접 광원을 최소화하고 간접 광원 위주로 라이팅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차세대 실시간 게임 그래픽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리얼5에서 제공되는 나나이트라는 시스템을 활용해 고용량의 사실적인 소스들을 별다른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환경이 점차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풀 HD보다 높은 해상도에서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요구되는 처리 비용이 커지고 이는 자칫 원활하지 못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높은 해상도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에도 끊김없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 언리얼5의 더욱 발전된 최신 업스케일링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FHD, 쿼드 HD, 울트라 HD 각 해상도에 맞는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브리닐트는 왕의 후손으로 슬픈 사연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설정 의도에 맞는 사실적이고 매력적인 인물을 담고자 디테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강인한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고자 얼굴 표정과 디테일에 매우 신경 썼으며 복식 디자인 또한 시대적, 설정적으로 입을 법한 복식 디자인으로 풀어내고 인물의 모델링 및 작은 소품의 디테일까지 섬세하게 작업하였습니다. 사실적인 인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구름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데요. 구름이 적용된 헤어와 목도리, 여우털을 보시면 사실적인 질감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눈과 피부 등 인물 표현을 보시면 한층 더 발전된 비주얼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사실적인 눈 표현을 위해 에픽에서 제공 중인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의 리소스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들만의 자체적인 눈 표현을 위한 리소스들을 제작하고 이를 적용했습니다. 언리얼5는 최신 엔진답게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나 그만큼 더 큰 개발사의 역량과 노하우를 요구합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개발진은 크라이엔진 3, 언리얼 엔진 4와 같은 고퀄리티 엔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레전드 오브 이미르 아트비전 빌드를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현재 언리얼5에서 개발되고 있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실제 게임 영상입니다. 영상을 통해 차세대 MMORPG에 걸맞는 진보적이면서도 극사실 기반의 아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을 바탕으로 차세대 글로벌 MMORPG에 걸맞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사님들. CM 인형입니다. 앞에 영상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이번에 공개된 레전드 오브 이미르 제가 살짝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한번 직접 해보실까요? 와, 저는 이 피부 표현이랑 이 옷의 질감 표현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가 저희 주요 캐릭터인 브린헬트라고 하는데요. 그룹이 적용돼서 헤어랑 털 같은 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보석인가요? 보석을 표현한 거죠? 게임 컨셉상 이 북유럽 컨셉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언리얼 5의 장점인 금속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 자체부터 맞춰서 제작을 한 겁니다. 아, 저는 이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이 배경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네. 빛이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돼서 제가 마치 여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배경은 이번에 구현한 아련실이라는 곳인데요. 언리얼5의 차세대 대표적인 기술인 루멘을 활용하기 위해서 직접 라이팅을 최소화하고 간접 라이팅 위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제가 이렇게 레전드 오브 이미르 살짝 구경해봤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제가 바로 용사님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